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경제TV입니다. 자, 6월 25일 화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이 카페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기장 같습니다. 여기 데일리 와 보시면 뭐몇 년째 일기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날 어땠나 싶으면 그날로 돌아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일기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늘은 참 인이 다, 어제 증시 전망 때 분석해드렸듯이 지금 하락 종목수가 예상대로 월요일도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우선 외국인 입장에서 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에 따라 지수도 빠지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동향과 지수 방향이 일치한다.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연이틀 순매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시끄럽고, 그래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당 160엔, 그래서 일본 엔화가 근래가 됐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네, 지금 1,400원대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주식을 이때 사봐야 네, 환차손을 입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주식을 사기가 좀 힘들어진 환경이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반도체 주식이 많이 좀 빠졌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빠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이 시간에는 미국 증시가 개장 초반인데 오늘은 사폭 상승하네요. 마이크론이 한 1.1% 상승하는데 지난 이틀 동안 예리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어쨌거나 이런 하락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주춤해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렇다면 당분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이런 두 요인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분위기라서 당분간 좀큰 폭순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외국인이 순매도를 월요일날은 제법 한 5천억 이상 매도했길래 뭘 팔았나 봤더니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3천억. 오호. 삼성전자는 순매수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삼양식품, 한미반도체, 야, 다들 해당 테마의 대장주들이네요. 그럼 지금 외국인의 매도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이 오르고 하니까, 야, 이익 실현 좀 하자. 하니까 당연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파는 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거다.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큰폭순 매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의미를 둘건 아니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외국인만 그런 심리냐? 아니죠. 국내 투자들도 마찬가지죠. 삼양식품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이 좀 나오는 거. 이 정도는 뭐 애교죠. 그 다음에 보면,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iFamily SC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올랐으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화장품주들이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실현 매물이 나온다. 뭐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금요일날 크게 상승해서 어라 싶었는데 역시.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시장이 그만큼 약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어떻다? 네, 하루 크게 오르면 그날 무조건 팔아버리든 팔고 나서 다시 본다.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실현 매물,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는 지속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자,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야, 월요일에는요, 코스피는 600개가 넘었고, 코스닥은 1200개, 1200개, 600개는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은 지금 8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그래서 제가 월요일 증시 전망, 혹은 최근 하락 양상을 분석한 유튜브 영상에도 분석해드렸듯이, 아무리 장 폭락장이라도 7일 연속 정도에 거쳤는데, 이번에 8일이네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분위기가, 네, 화요일도 이어질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한중 NCS가 상장됐는데, 개장 초부터, 뭐, 단타족들이 벌떼지처럼 달라붙어서 단번에 하락 종목, 저기 거래 대금 1위 종목, 결국은 월요일 날 7,199억으로 압도적으로 1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달라붙은 단타족들이 재미를 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미 월요일 날 증시 전망에 얘기해 드렸듯이 상장장 공모가가 벌써 한 2,600억 됐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600억대라서 개장 초반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요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시총이 한 4천억 넘어갔다. 거기서 뭘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통상 보면 2시부터 단타족들이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중 NCS 매매에서 안 물림 다행입니다. 재미도 못 봤는데요. 자, 이런 흐름인데 화요일에는 SOS 랩이 또 상장이 됩니다. 당당히.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이게 그 라이다 관련주입니다. 라이다니까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죠. 어쨌거나 라이다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또 화요일날 당장 몰려들 것 같은데 몰려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똑같죠. 한중 NCS처럼 화요일에는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는 한중 NCS와 SOS 랩이 둘다또 집중 매매가 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타 종목들이 부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앓을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래서 SOS 랩도 시총이, 공모가 시총이 2천억이라서 만약에 상장 초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 상승한다. 그럼 벌써 먹을 자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시끄럽기만 하고 먹을 자리가 또 없을 건데 어쨌거나 코스닥 시장은 졸림 현상에 대한 부작용을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결국은 보면 수요일 날이 없어요. 상장이 수요일 날 정도 돼서 좀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전개될 수 있겠다. 그러면 수요일 날은 안타 후에 또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신규 상장이 있으니까 또 하락 종목이 많아지겠다. 결국 금요일 날장 후반 정도가 좀 7월 장을 보면서 7월의 첫날을 염두에 두면 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금요일 오후장 후반 정도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자, 그 속에서 이걸 가지고 혼선이 있을지 몰라요. 하 대표님, 마이크론 3분기 실적이 6월 27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요. 이건 우리 시간이겠고. 한국 시간이고요. 미국 시간은 6월 26일이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6월 26일 미국 시장에 발표하면 6월 27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좀 우리가 염두에 둘 일들이 좀 생겼는데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자. 텔레그램 방에 하태민 경제TV 지금 318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자, 북한이 또 오물풍선, 이게 이제 서울에 진입하고 있다. 이게 월요일 밤에 핸드폰에 쭉 떴는데요. 이제는 다들 분위기가, 이런 거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드론이나, 이런 오물풍선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제가 단톡방에도 보내드렸는데요. 네,
주식 사랑방 자 주식 사랑방 2기방인데요. 2기방에 712분이 있는데 2기방은 입장 번호가 3669입니다. 입장하신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데 여기서도 그런 기사가 났네요. 보니까 서울시 안보포럼이다 해가지고 드론은 이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다.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락타르가 드론으로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다. 드론이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군뿐만 아니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라드니까요. 저게 지금 뭐 오물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좀늘 제가 그동안 강조드린 휴먼 테크놀로지, 휴먼 테크놀로지의 레이더는 이 풍선도 잡을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상 레이더는 이 풍선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더는 다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이걸 멀리서 파악하는 거지 이 조그만 것들을 그 파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DNA가 달라요.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 여러분 필요하시면 토리스 스퀘어라는 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치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보시면 되는데 관련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는 좀 부각이 될 수, 더더욱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흐름이구나. 그래서 이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요. 네, 웬만하면 텔레그램 방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조용하게 여러분이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땜경제TV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조금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뭐 제가 그 밀리터리 마니아들 유튜브들을 잘 구독하는 신인균의 국방TV라든지 샤를의 군사연구소 이런 걸 보더라도 드론 얘기가 이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레벨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일부 특정 종목 정도만 관심을 좀 두시고 당분간은 네, 차분히 관망한다. 그래서 수요일 정도 초단타 금요일 오후장에 한번 7월을 염두에 두고 한번 매수에 들어가 본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지켜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필요한 정보들은 장중에 계속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늘제 최근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가 여러분께 가서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